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는 역시 5G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5G, 뭐 최근 들어서 5G 통신 장비 이런 쪽이 다시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한 2년 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네, 그렇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3분기보다는 좀 이렇게 4분기에 좀 더 이제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었죠. 네.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900개가 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래도 좀 강했었던 5G인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어제 힘든 가운데도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제 10월 달에 5G 가입자가 한 75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의 가입자 중에서 5G 비중이 한 49%까지 올라왔고요. 뭐 10월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3분기에도 보면은 1억 1천만 명이 증가해서 올해 이제 10억 명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될 정도로 네. 최근 트래픽도 보면은 LTE보다는 5G 쪽, 5G 쪽에 좀 증가율이 더 높은 것도 그렇죠.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LTE보다 10억 명 도달하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뭐 더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5G 쪽에서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그런 수출 소식인데 과거에도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건 없던 간에 삼성전자가 뭐 특정 나라에 뭔가 이렇게 수출, 5G 관련된 수출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5G 관련된 그런 플로우,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4일 이재용 회장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무함마드 이제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1년여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보면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제 주요 인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뭐 비공개 포럼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좀 참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부다비가 이제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5G나 인공지능이나 ICT 등 그쪽으로 삼성전자도 이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뭐 긍정적인 소식들 뭐 빨리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좀 계속해서 관심이 뭐 필요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출장 소식도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5G가 다시 부각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수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5G 통신망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 그런 나라들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또 수출을 기대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앞으로 주가도 상승을 기대해 볼 텐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5G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흐름을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RFHIC 등이 이제 두 자릿수, 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 세네 종목 정도 네,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네. 네, 조금 요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흐름을 살펴보면요. 그 HFR이 시가총액 한 4,800억인데 오늘 9% 네, 상승하고 있고 네. 역시나 뭐 급등하니까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고 HFR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 올해는 3분기 누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700억 원을 넘었죠. 그래서 작년에 턴어라운드 올해 네. 레벨업. 그래서 실적만 놓고 봐도 조금 관심이 뭐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데 HFR이 오늘 뭐 좋은 모습인 거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 시가총액 4천억이 좀 안 되는데 어제도 좋은 모습이었고 거래량이 어제만큼 뭐 터지진 않는데 거래량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큰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도 보면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오늘 다 비슷비슷하네요. 상승률이 네. 9.8% 상승하는데 어제는 상승하지 못했었죠. 근데 오늘 이제 다 함께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상승하고 있고 이제 좀 어제부터 좀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됐기 때문에 흐름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60일선과 120일선도 이제 수평 이제 수렴하면서 우상향 전환되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도 뭐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5G 관련 최선호주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그 마지막에 흐름 살펴봤었던 이노와이어리스를 네, 이노 네, 좀 네.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그 두 가지 사업부가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개측기가 38%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스몰셀이라고 해서 초소형 기지국 장비인데 이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개 매출 비중이 크죠. 합치면은 이제 62% 정도 되는데 이 두 개의 사업부가 이제 통신 품질 관련된 매출이다. 그런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외 매출처 이 두 사업부 모두 국내 매출처 이제 다각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 여럿 있는데 네. 이노와이어리스는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네.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면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도 실적 좀 기대되고 그렇게 따지면 올해도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넘겠구나. 그럼 2019년부터 그러면 4년 연속 100억 원이 넘는 그런 실적 보이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내년에 레벨업 기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네,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매수 가격은 32,400원, 매도 가격은 37,000원. 선절 가격은 3만 700원 이제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241선 그러니까 중장 이평선 중에 지금은 추가를 못 시켰지만 241선이 한 3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중요하겠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5G 관련 종목들 중에 최선호주,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고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6% 정도 상승하면서 33,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4,000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5G 관련 종목 이노와이어리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